오늘 우리는 나에게 대화를 걸어보려 합니다. 나 자신과 대화해 본적 있으신가요? 나와 대화한다는 것이 어렵고 낯설게 다가올 수 있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. 그저 나를 담을 수 있는 종이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펜만 있으면 됩니다. 일기를 써볼까요? 오늘 하루를 기록하고 하루의 나를 돌아보는 거죠.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일지라도 한줄한줄써 내려가다 보면 나의 일기는 어느새 나의 마음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나에게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떠세요? 나에게 조용히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친 나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줍니다. 그저 괜찮다며 인정해주는 한마디가 내가 듣고 싶은 말인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지는 삶에서 감사한 일들을 글로 적어보세요. 감사함을 글로 적다 보면 작은 것과 사소한 것에도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. 정해져 있는 형식 없이 나와 대화하고 글로 적어보는 것은 숨어있던 나의 생각을 알게 되고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나의 마음을 알아가고 나를 인정해주면 됩니다. 저는 오늘도 나에게 찾아가 문을 두드립니다.